힐링돌로 돌아온 에이프릴 멤버들을 네 번째 미니앨범 이터너티 컴백 쇼케이스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아, 반가워요. 저희 멤버는 아 이거다 사실 했던 것 같아요. 안무가 나왔을 때도 어떡하지? 노래가 좋은데 안무까지 좋네 저희가 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거기다가 의상까지 나왔는데 의상까지도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번에는 우리 에이프릴이 정말 대박날 조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박 조짐을 예견한 포인트 안무 놓칠 수 없겠죠? 나의 손을 잡아줘 라는 부분에 있는 포인트 안무입니다. 나의 손을 잡아줘. 평균 연령 17.5세 최연소 아이돌로 데뷔, 어느덧 활동 3년차에 접어든 에이프릴. 그동안 가장 많은 변화를 겪은 멤버는 누구일까요? 내가 막내가 원래 중학교 2학년 때 데뷔를 했는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고 내년에 있으면 고등학교 2학년을 앞두고 있는데 점점 예전 영상들을 사실 가끔 찾아보면 많이 성숙한 것 같고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그 막내가 가장 성숙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진솔 씨 반응은요? 네, 아직 언니들 따라가려면 멀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프릴의 이번 활동 목표도 들어봤습니다. 네, 수가 적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준비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힐링룸이 등장하는 게 저희가 큰 목표인데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대중분들이나 다른 분들께서 저희를 봤을 때 웃음이 난다, 힐링이 된다 라는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한층 더 세련되고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온 에이프릴. 좋은 기운 나눠주는 힐링돌로 활발한 활동 기대하고 있겠습니다.